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최근에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업종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제 배터리 산업 안에서도 정말 그 존재감이 커지고 있고요.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매수를 해도 될지, 그렇다면은 아직 안 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미 많이 간 종목들은 또 어떤 시선에서 바라봐야 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 이야기 해볼 텐데 최근에 배터리 업종의 뭐 주가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업종 자체의 현황 같은 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장비까지 한번 쫙 한번 그 뭐 소위 말하는 종목을 돌려봤는데 마이너스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뭐 워낙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전기차의 성장이 꺾일 거냐 그러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뭐 미국의 IRA 법안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가장 최대 수혜라고 그렇게 보는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의 좀 차별화된 모멘텀은 당분간은 또 역시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수 자체가 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지수는 최근에 한 달 동안 10월 달에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수는 한 달 동안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6.4% 상승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4% 상승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 평균 17% 상승이 나왔고요. 상승률 1위는 역시 뭐 원익 P&E, 그 다음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대형주에서 대거 상승 종목이 나왔습니다. 하락률 단에서는 뭐 하락률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다 소위 말하는 그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뭐 유럽 쪽에서도 있고 미국 쪽에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미국은 IRA 법안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하고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하고 조인트 벤처를 맺어가지고 이게 배터리 산업이 조 단위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완성차 업체한테도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국내 업체들한테도 이제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한테도 이게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업체랑 국내 완성차 업체의 조인트 벤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의 수십조 투자가 계속적으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조인트 벤처의 비중 자체가 지금 15% 언더라면 2025년까지 50%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내재하려면 전기차 100만 대당 배터리 캐파 증설이 필요한 게 약 10조 가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완성차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거에 대한 이슈도 나온 적이 있지만 그런 게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럽도 RMA라 그래서 유럽 그 주요 원자재법 이걸 제정을 하면 배터리 핵심 소재를 중국발에서 또 차단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자체적으로 공급망 안정화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증설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업체랑 더 유럽의 그 자동차 OEM 업체들이 조인트 배터리를 맺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전히 전기차 침투 유럽하고 중국은 지금 20%가 넘었는데 미국에서 워낙 10% 언더기 때문에 전 세계 침투율 또한 여전히 15%밖에 미만이기 때문에 침투율을 계속 올리려면 당연히 계속적으로 조인트 벤처 공장을 계속 지을 거고 이에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업들이 또 그렇게 주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네네.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네네, 맞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기업들을 나눠보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포스코 케미컬은 이제 양극재 기업, 양극재랑 음극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시 생산하는 기업인데 음극재보다 양극재 모멘텀으로 포스코 케미컬은 사실 상당 부분 주가가 아웃퍼폼했고요. 그 이유는 포스코 케미칼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유독 상승이 높았던 이유는 미국이 이미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IRA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 상승폭이 좋았고 LNF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양극재 기술에 대한 보호 때문에 산자부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LNF의 펀더멘탈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그 미국 진출 불허 때문에 반대로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가 굉장히 상승이 좋았을 때 LNF는 완전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이제 IRA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가장 빠르게 수혜받을 거라는 모멘텀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수혜를 받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양극재단이 원자재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배터리 원가의 40%를 양극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극재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소위 말한 하이니켈 양극재, 니켈이 많이 함유된, 니켈이 60% 이상 함유된 하이니켈 양극재 가장 그 높은 기술 진입 장벽 우리나라 업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재단에서 기술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그 양극재를 그 생산할 수 있는 양극재 캐파가 될 수 있는 업체들 자체가 국내 업체들로 굉장히 한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양극재는 수출량도 늘어나고 수출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판가도 계속 올라가는데요. 수출량 자체는 전월 대비 약 11%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고요. 수출 가격은 QOQ, 전 분기 대비해서 27% 가까이 증가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은 가격의 상승 효과도 누리면서 물량 증가까지 P와 Q가 모두 동시에 올라가는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포스코 케미칼 뿐만이 아니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주가는 굉장히 좋은데 실적도 좋지 않습니까? 네네. 뭐 대표적으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호실적인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포스코 케미컬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웃퍼폼을 내는 걸까요? 네네. 매출과 이익단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한 30% 이상 성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매출과 이익이 모두 성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익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30% 성장이 나올 수 있는데 매출을 올린다는 거는 진짜 전방 산업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시가총액 124조나 되는 회사들이 3분기에 매출단에서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7조 6482억을 기록했는데 요게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고요. 요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내년 그다음 내후년까지 2025년까지 계속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매출단이 30%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9월 말 수주 잔고만 해도 370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1년에 260조 대비해서 수주 잔고도 50% 넘게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의 간격을 줄이는 그 모양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매출은 5조를 넘었고요. 이익은 5천억 넘게 달성했습니다. 근데 그 5천억 넘게 달성한 부분도 역대 최초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전지단에서만 이익률이 10.5% 나왔거든요. 근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다른 여타 양극재 업체들도 포함하면 이익률 자체가 한 8% 미만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6% 정도 되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니까 삼성 SDI가 이익률 측면에서 최근에 또 주가로 또 차별화된 모멘텀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1등 업체인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도 매출단에서 230% 증가했고요. 약 19조 한 3,800억 대. 그리고 순이익은 188% 증가, 1조 8,700억을 기록할 정도로 2차 전지 글로벌 업체 전반적으로 다 좋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처음으로 분기별 매출 1조를 돌파해서 1조 한 533억, 영업이익단에서도 818억을 기록하면서 분기 최대 매출을 소재단이나 배터리 셀단이나 모두 분기 최대 매출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딱 1년 전쯤에 뭐 LG엔솔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네네, 뭐 한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뭐 사실이 아니다,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일단은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이젠 정말 실적으로 잘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시고 또 실적이 어느 정도 가팔라질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돼 있는데 소위 말한 펀더멘탈과 무관한 외부 변수 때문에 박살난 케이스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의 3일치 판매량만 가지고 애플 판매량이 저조할 거다. 그래서 그날 15% 주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데 지금 2차 전지단에서 양극재 관련돼서 포스코 케미칼하고 뭐 에코프로비엠이 날아갈 때 한 달 내내 부진한 게 LNF입니다. 그렇죠. 혼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빠졌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40% 가까이 빠졌는데
LNF 자체도 아마 3분기 실적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고 LNF의 하이니켈 9 시리즈는 오히려 가장 수요 공급이 가장 타이트한 하이니켈 중에 9 시리즈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요. 2차전지 밸류체인 중에 이 극단적인 쇼티지가 이 NCMA인데 NCMA를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게 LNF입니다. 그리고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 향의 원통형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걸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판매량이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3분기에 19만 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4분기에 25만 대로 다시 판매량이 늘어날 걸 보고 있어요. 그래도 구조적인 이유가 IRA 법안 전에는 테슬라가 보조금에서 제외됐는데 테슬라가 보조금 제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보조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혜택 받으면 테슬라 판매량이 더욱 가속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테슬라 판매 관련돼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차 전지향 매출단 자체가 지금 80% 언더인데 LNF도 이 전기차 쪽으로만 내년에 90%까지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판매 최대 수혜, 그리고 숫자로도 매출 올해는 40%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한 그 100%가 넘는 영업이익 성장을 하고 거기서 내년에는 또 매출과 이익단에서 추가적으로 50% 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단에서는 PER이 가장 쌉니다. 지금 14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양극재 이외의 분야에서는요? 양극재 이외의 분야에서는 양극재 가려서 또 전혀 주목을 못 받는 게 음극재거든요. 네. 음극재는 사실 실질적으로 양산하는 업체가 포스코케미칼하고 대주전자재료밖에 없거든요. 근데 포스코케미칼은 옛날 흑연 방식을 쓰고 뭐 지금도 계속 흑연이 가장 뭐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흑연에 대비해서 새롭게 뜨는 소재가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 대비 10배 에너지 효율이 좋고요. 그다음에 충전하거나 방전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로 앞으로 갈 건데 실리콘 음극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폭발의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비싸요. 그죠. 엄청나게 비싸서 기존의 흑연에다 실리콘을 섞는 거거든요. 그래서 섞는 비중이 지금은 3%인데 이게 앞으로 10%까지 늘어날 경우에는 이 대주전자재료도 매출이 뭐 100%씩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3% 정도 수준에서 2025년만 돼도 15%까지. 그러니까 5배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그에 따라 발맞춰서 대주전자들 생산 캐파를 지금 현재는 1,000톤밖에 안 되는데 2025년까지 2만 톤까지 20배 넘게 캐파를 증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매출이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 그러니까 2024년에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소재단에서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양극재보다 더 성장하는 게 대주전자 재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 많이 빠져서 단기적인 흐름은 NNF가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대주전자 재료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LNF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일단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사실 괜찮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굿모닝세븐 시초가 이종목 코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음극재 안에서 점유율이 일단은 높은 기업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보고 왔고요. 2차 전지가 일단 좋긴 한데 리스크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LG엔솔도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고 시장이 내리는데 올라간다는 것은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는 말이지만은 그만큼 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주가의 가장 큰 악재는 비싼 것만큼 큰 악재는 그러니까 없거든요.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재를 계속 찾아보는데 사실 세 가지 악재가 나왔었거든요. 가장 큰 게 유럽의 비중이 높아요. 유럽이 60에서 80%까지 차지하는데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 전기차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는 실제 9월달 데이터를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아직도 월별 데이터상으로는 10% 넘게 유럽에서 성장이 나옵니다. 아무리 전기차 부진 판매 부진에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업종에 프리미엄을 주는데 한국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 프리미엄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전기차 업체 프리미엄을 줘도 PER상으로 26배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100배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렇죠. 전체 평균 프리미엄 50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 프리미엄 받는 거랑 우리나라 프리미엄 받는 거랑 2배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거의 80% 넘게 차이 나니까 가격이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이 나오면 포기하고 도망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차 전지 업종 네.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현재 높은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밸류에이션 높은 거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높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칼은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팔 필요는 없지만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 SDI가 밸류에이션이 엄청 쌉니다. 2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삼성 SDI는 보수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캐파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하는데 삼성 SDI도 지금 마진을 잘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구조적으로 이 정도 마진, 10% 마진만 받을 수 있다면 삼성 SDI가 지금 아직 합작 고민 안 나온 데가 많아요. 지금 그죠. 합작 고민 일본 차들, 그다음에 뭐 BMW, 스텔란티스 아직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돼서 삼성 SDI 쪽으로 좀 수주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3사 그리고 지금부터는 LNF 보면 좋고 대주 전자재료까지도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